타임즈. 스콰이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콰이어. 네, 잘 지내셨나요, 승재 씨? 네. 그럼요. 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더워 보이세요. 더워요. 너무 새까맣게. 내가 왜 이걸 입었을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네 까맣게 지금 하고 오셨는데 새벽에 나오느라고. 아, 그러셨군요. 좀 쌀쌀해서. 아, 그때 좀 쌀쌀해서. 근데 지금 낮이 되면 지금 이제 거의 뭐 여름을 방불케 하는. 네, 꽤 덥더라고요. 날씨가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네. 어우. 네, 여러분 또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맞이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승재 혹시 그거 하셨어요? 그 예비역 민방위 대상으로 하는 백신 혹시 신청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 별 생각이 없으시군요. 아직 이제 저도 좀 했어요. 사람들의 네. 사람들의 경과를 좀 보고 아. 네,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다가 저는 얀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얀센 한 방이면 된다고. 네, 한 방. 그래서 저는 한 방짜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낮에 막 그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뭐 온갖 막 SNS 페북 그러니까. 막 단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예비군들이 또 빠를 때 이럴 때만 빠르잖아요. 퇴근할 때랑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야, 이거 나 딴 거에서 꽂힌 게 아니고 백신 뭐 별 관심이 없다가 어, 한 번이면 끝난다고 여기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대부분 다 그런 네. 것 같아. 한 시에 딱 들어가고 해고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그 친구 만나갖고 민방위 친구 만나가지고 야 이거 해라 했더니 끝났더라고요. 이미 그날 당일날 한 5시인가 이때쯤에 이미 그 1차 물량이 다 나갔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좀 되게 다양하게 그 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보기가 옵션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네. 많아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좀 찾으셔가지고 이게 백신을 맞게 되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백신 맞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명수에 제외되고. 제외된 맞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이제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금은 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립공원인가 어디 입장 좀 막 할인해 주고 막 그런 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국립공원인가 그런데. 뭐 백신 맞는 거에 대한 뭐 그런 메리트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찾아서 이제 날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미리 챙겨 맞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저는 네, 저는 제가 일단 뭐 얀센 임상을 한 다음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프네 안 아프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저랑 그 현PD님이 지금 얀센 신청을 했거든요. 어허. 네. 지금 건우는 나이가 안 돼갖고 못하고. 아, 내일 맞으세요? 내일 맞으세요? 얀센이에요? 아스트라. 얀센은 민방위가 아니라서 안 돼. 아, 민방위 끝나셔갖고 안 되는구나. 우리 아직 민방위잖아. 그러니까 민방위 우리는 이제 민방위 거의 곧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까지만 되는 거야. 이제 민방위가 끝나면 아스트라. 그래서 나한테 문자 왔구나. 아, 뭐 민방위 문자가? 카톡. 아, 민방위니까 너는. 카톡. 아, 근데 맞아. 만 40세까지 민방위야. 아, 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내일 맞으시는구나. 그럼 우리 이제 여기 버즈비에서 저희가 앞으로 백신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인가? 최초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비교 분석네요. 백신 백신이 이제 뭐 타격감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그럼 나 또 딴 거 만들어야 되나? 넌 또 딴 거 맞고 비교를 해봐야지.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쓸데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백신 얘기를 시작을 해봤는데 자, 201 리미티드 에디션 스콰이어 FSR 어피니티 시리즈 재즈 베이스 인디언 로럴 모델 오늘은 팩토리 스페셜런 FSR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미 저희가 팩토리 스페셜런이 아닌 모델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 작년 9월에 저희가 촬영을 했고 실제로 방송은 10월에 나갔었는데 이게 어피니티 시리즈 재즈 베이스 인디언 로럴 팩토리 스페셜런 아닌 모델.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그때 바디가 엘더였어요. 엘더인데 오늘은 이제 포플라로 바뀌었고 그리고 너트 너비가 그때는 41.3mm였는데 오늘은 이게 38.1mm로 굉장히 여기가 이제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에서 오는 사운드 차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할인가 기준 39만 9천원. 그때 승채 씨는 이걸 왜 안 살까요? 9.5. 저는 생필품 10.0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10월달에 저희가 촬영을 했었던 5현 44만 9천원, 재즈 베이스 5현 인디언 로럴은 둘 다 10-10 나왔고요. 5현 필수품 저는 파이오니어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PJ 인디언 로럴 이것도 뭐 9.5 10.0 네, 완전 생필품 뭐 엔트리급 평정 해서 PJ 이렇게 또 39만 9천원이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어피니티 시리즈는 계속해서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대 중반에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훌륭한 가격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가성비 면에선 큰 점수를 계속해서 획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50만 원대가 안 되는 50만 원대 미만의 악기들이 진짜 사운드가 엄청나게 좋을 경우에 25점을 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사실 간혹이라기보다 한 번밖에 없었죠. 아이바네즈에서 한 번 있었는데, 오늘 이 FSR 어피니티 인디오노럴 재즈 베이스는 과연 그 25점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가격대에는 보통 이제 뭐 기타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50만원대 밑으로는 잘 나오면 20점대 초중반, 22-23이면 진짜 잘 나온 거고, 보통 20-21? 뭐 10점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기로 뛰어난, 물론 가성비 C에 해당하는 점수는 거의 뭐 19점이나 20점 나올 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악기기는 한데, 이제 사운드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39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게 소닉 블루랑 그래피티 옐로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소닉 블루 색상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전장은 118cm, 무게는 3.87kg, 두께는 38+ 1mm, 12프레트 뚫레는 79mm, 바디에는 포플라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사틴 피니쉬고요.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에 너트는 신세틱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는 이게 기존의 FSR런이 아닌 게 41.3mm, 지금 건 38.1mm로 무려 3mm가 더 좁아진 굉장히 좁은 너트 너비를 보실 수 있고요. 지판 인디언 로럴, 지판 공연 반주름 241mm, 스케일 길이 864mm, 20 미디엄 점퍼 프렛입니다. 스탠다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원톤입니다. 포세델 스탠다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두 개 픽업입니다. 네, 여기서 톤 다 내리고 네, 자 앞에 픽업에 톤 다 올리고 뭐 네 뒤에 픽업 톤 다 올리고요. 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네, 톤 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네, 톤의 가변성이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제 뭐 고가형 모델과 저희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하이대역의 그런 어떤 배음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 모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기초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뭐 이게 399,000원인 게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생필품 같은 그런 베이스 사운드. 네, 좀 다양하게 또 좀 더 들어볼게요. 이게 뭐 하이도 뭐 이게 지금 톤은 최대한 올린 네, 거죠? 네, 다 올린 거고 네. 톤 중간 정도로 한번 놔볼까요? 네, 네 중간 정도로 놔볼게요. 인토네이션도 뭐 다 끈 거 적당합니다. 네, 살짝 올린 거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슬랩 톤 한번 들어볼게요. 슬랩 다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좋네요. 네. 오, 진짜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처음에 이제 뭐 재즈 베이스 입문하실 때 진짜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피니티 재즈 베이스. 자, 그럼 바로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좀 블루스 느낌의 리드미컬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나 뭐 장르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잘 묻어나는 어피니티 특유의 적응력 보실 수가 있었고요. 네, 어때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던 그 일반 모델하고 이번 패토리 스페셜론으로 나온 이 너트넘이 좁아진 거하고 좀 어떤 연주감 차이가 있나요? 뭐 여기서는 뭐 연주하면 큰 차이 안 나는데 이쪽에서 아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워서 네. 네. 뭐 이질감 없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소리 잘 나고 서스텐 잘 나오고 오히려 좀 뭔가 이렇게 그 좀 빈티지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좁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페셜런이 조금 더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엘더랑 포플러랑의 그런 사운드 차이가 많이 느껴질 만큼 막 디테일한 어떤 그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네, 디테일하게 네. 들리진 않아요. 네, 어차피 뭐 이제 가격대 자체가 뭐 목재가 막 되게 엄청나게 막 그 그레이드가 높아가지고 맞아요. 목재 소리가 확 담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 엘더랑 포플러의 느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요. 연주감 조금 더 빈티지한 쪽에 가까움은 이런 좁은 너트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지겹지만 가성비 갑. 네, 정말 지겹지만 가성비 갑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지겹지만 생필품 이렇게 드릴게요. 뭐 더 드릴 필요가 그러니까. 더 드릴 한 줄 평도 없어 이제. 이게 아. 뭐 진짜 좋아서.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채 씨는 사운드 25점, 가성비 역시 20점, 만점이죠. 네, 편의성 16점, 네, 그리고 디자인은 15점, 총점은 76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4점, 가성비 20점, 편의성 16점, 디자인 14점에서 승채 씨와 거의 비슷해요. 총점 74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5. 네, 저가형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같은 가격대에서는 사실 받기 힘든 사운드 점수를 받으면서 70점대 중반까지 점수를 꽤나 높게 받은 그런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상처럼 가성비 항목에서는 둘 다 만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보다 더 이 가격의 성능이 좋길 바라면은 그거 이제 도둑놈심보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이상 더 좋은 가성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이미 여기서부터 만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맞아요. 퀄리티였습니다. 자, 오늘 75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가성비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은 클래식 바이브입니다. 어피니티보다는 약간 윈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콰이어 클래식 바이브 70 프리시전 베이스 619,000원. 과연 70점 중반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콰이어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클래식 바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아, 잠깐. 까먹었다. 다시. 이거 뭐지? 다시. 왜지 이거? 네, 다음 시간에 클래식 바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이거 뭐지 이거?